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린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영주권자이시면서 시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개념, 그리고 정보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천천히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고요. 도움이 되시고 또 이해를 못하시겠다는 분들은 한 번 더 영상을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정보로서 담아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또 남아있게 되면 이제 선거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하게 또 밀어붙였었던 분야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완화했던 분위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을 강하게 다루고 있는 두 후보의 입장에서 현재 그 대통령이 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변화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한국말로는 공적 부조라고 합니다. 공적 부조. 미국의 공적 부조는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공적 부조를 Public Assistance라고 얘기를 하고도요. 또 한편으로는 Public Char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Public Assistance하고 Public Charity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공적 부조의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한인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미국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적 부조 프로그램을 먼저 짚어보죠. 미국의 이 Public Charity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Assistance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 그런데 제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Public Charity는 미국의 이민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주로 미국에서 영주권, 즉 그린카드나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의존을 하느냐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우리는 Public Char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Public Charity의 규정에 따르면 미국의 정부는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이 공적 부조, 즉 공공지원 프로그램에 의존도가 높을 경우 그 사람을 Public Charity로 간주를 하고 이 사람들은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취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지니고 있으신 가운데 리뉴를 하실 때에도 약간의 불리함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를 하는 대상은 주로 현금 지원 프로그램 TANF, SSI 등 이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나 장기적인 의료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같은 것을 수혜받는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자, 이에 따른 영향으로는 Public Charity로 간주가 돼버리면 이민국에서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신청할 때 입국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프로그램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주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나 장기적인 의료 지원 프로그램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을 강하게 했었던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고 또 행정부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완화시켰던 게 조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 공화당 쪽에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강한 행정정책이나 완화된 행정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합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공적 부조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디케이드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이죠.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대상으로서는 저소득 가정, 그리고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의 노인들, 장애인 등이 포함이 됩니다. 아시는 걸 겁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ublic Assistance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이전에는 우리가 푸드 스탬프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통 통칭이 푸드 스탬프라고 얘기를 불렸던 프로그램으로서 저소득층 가정에 식품에 대한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가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SNAP, SNAP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죠. 이 프로그램이 두 번째로 많이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로는 TANF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 Families라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임시적인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수혜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되며 자립을 위해서 각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운을 통해서 job 프로그램 훈련, 즉 취업 훈련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가정과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 포함이 됩니다. TANF. 자, 네 번째로는 SSI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죠.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의 약자입니다. SSI. 자, 이것은 소득이 적거나 전혀 없는 노인들, 장애인들,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고 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많이 들어보신 것들이 있죠. 다섯 번째는 Section 8이 있습니다.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주거 프로그램입니다. 즉 집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죠. 노인 아파트 같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수혜자가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받아서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당연히 저소득 가정이 되는 거고요. Section 8. 아파트도 많이 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 여섯 번째로는 WIC가 있습니다. Woman, Infants, Children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 영아죠. 그리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설명으로는 임산부와 수유를 하는 사람인 경우 영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WIC 약자죠. 특정 식품에 대해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필요한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저소득 임산부들, 수유를 하는 사람들, 5세 이하의 어린이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WIC이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한국분들이 참 못 들어보셨을 프로그램인데요. LIHEAP라고 합니다.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입니다. 약자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죠. 가정 내에 저소득층 가정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특히 겨울철에 이 난방비 및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쓰시는 냉방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가정이 되는 거고요. 여덟 번째로는 Unemployment Insurance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것은 실업보험입니다.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임금 받는 돈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죠. 대상은 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된 게 아니라 잘린 사람들.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받지 못하죠. 회사에서 당신 나가세요. 라고 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한국분들도 다들 들고 계시는 거죠. 아홉 번째로는 Medicare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 및 특정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이죠. 의료 서비스, 입원을 하는 데 치료, 처방약 등을 포함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특정 장애인이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는 대표적인 또 이제 GHIP 프로그램입니다.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인데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이 좀 높지만 개인 사보험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가정을 위한 아동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및 중상층 가정의 자녀들이 이것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개념은 되셨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것을 짚어봐야 되냐, 여기까지 중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때에는 이 퍼블릭 차지로 규정을 하면서 이것이 강화하면서 비현금성 공적 부조는 예를 든다면 SNAP나 주거 지원 프로그램 등도 퍼블릭 차지의 판단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에 3월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된 퍼블릭 차지의 규정을 폐지하면서 이전의 기준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는 비현금성 공적 부조는 퍼블릭 차지의 판단에 포함이 되지 않긴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느냐? 이러한 규정들은 이민자가 자립할 수 있을지를 여부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비자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에 이러한 비현금성과 현금성의 개념을 알고 계셨다가 현금성인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하시는 데나 또 투자 이민 비자나 취업 비자 같은 때에는 거절의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우리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 현재 영주권이신데 시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 리뉴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성 프로그램은 조심하셔야지만 된다는 게 오늘의 요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준비를 해드리는데 이 현금성 프로그램과 비현금성 프로그램에서 비자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미국 정부에서 공적 부조라는 Public Assistance, Public Charge라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개념으로 삼으실 수 있는 시간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내용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o